네,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폭염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주요 농축산물 동향 어떻습니까? 네, 농식품부의 가장 최신 보도자료에 따르면은요, 이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2,300여 헥타르가 그리고 가축은 540만 마리가 폐사한 상황인데요. 네. 폭염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그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실류 가운데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지금 물이 부족해서 생육이 부진하고요. 병충해과도 발생하고 있는데 배추는 무른병이라던가 수박은 과육이 썩어 들어가는 이 피 수박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비교해 보자면은 이 배추가 포기당 6,500원으로 지난 5개년 동안의 평균 가격에 비해서 지금 3,000원 정도 비싸고요. 수박도 28,000원, 한 통에 28,000원으로 8,000원 정도 더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큰 차이가 있는 품목들은 이 시금치가 2만 원 이상 비싸고요. 홍고추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이 한 540만 마리가 폐사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이맘때가 같은 시기에 한 380만 마리가 폐사를 했었거든요. 그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하루 평균 폐사하고 있는 그 마리수가 8월 초에 비해서는 좀 완화되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추석이 있는데요. 이 추석에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과일들은 어떤가요? 네, 명절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축산물 이외에 또 과일류가 있는데요. 과일 동향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이 지금 9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에요. 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폭염의 피해가 다 가시기도 이전에 그리고 제대로 된 핵과일 물량이 나오기 이전에 추석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우선 차례상에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품목인 사과 배의 경우에는 올해 이상 저온과 그리고 폭염 피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좀 감소하겠습니다. 지금 올봄 4월 정도에는 봄치고 너무 추웠던 날씨 때문에 꽃이 제대로 피어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폭염으로 인해서 과실 자체에는 화상을 입고 있어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 같은데요. 마침 또 전년에 워낙 많은 양이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그 가격 상승폭이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봉지 씌우기를 하는 사과나 복숭아나 포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두 품목 모두 과실이 제대로 커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좋은 상품의 비율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올해 내내 비쌌던 이 쌀 가격은 조금 달라질까요? 이 쌀 가격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올해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미지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재배 면적 자체는 좀 감소하겠지만요. 재배 면적과 함께 보아야 되는 게 면적당 생산량이 단수거든요. 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쌀의 나락이 익어가는 시기가 8월 하순, 지금부터 해서 8월 네. 하순부터 한 40여일 동안의 기간이 등수기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날씨가 쌀의 생산량을 그의 쌀의 생산량을 좌우하는 때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는 좀 고온이다라고 하더라도 생산량은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음 달까지는 그래도 상황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전국 저수율 자체는 그래도 좀 양호한 수준이에요. 일부 도서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지적으로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쌀 자체만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생산량 이외에 지금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농식품부 새로 취임한 이계호 장관의 지금 기조입니다. 쌀의 목표 가격을 기존의 18만 8천 원, 80kg에 18만 8천 원에서 이제는 20만 원대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런 정부 기조나 아니면 비경제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긴급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농식품부의 이계호 장관은 취임한 직후에 이 폭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직접 방문했었는데요.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물을 댈 수 있는 관수시설은 지금 사안이 시급한 밭작물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과수 피해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품위가 크게 떨어진 과실을 대상으로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 냉장
설비 시설 대상을 좀 확대하고요. 예산 자체도 기존의 60억 원에서 9억 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보험 같은 것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는 이 폭염의 피해 같은 이 재해 피해에 민감한 노지 채소에 대해서 보험 대상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일소 피해나 동상해 같은 피해가 기존에는 특약보험이었는데 이제는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방침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